자,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탄력을 이어가면서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네. 포스코 계열의 종목이 또 한번 가는 거 아닌가 기대감들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이제 그룹주들은 최근에 그 수혜 피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눌렸다가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네. 엠텍으로도 조금 키 맞추기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리튬 가격 여기 연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리튬 가격 당분간 상당히 높을 것이고 리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보유 중입니다.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높아지면 평가자산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키 맞추기에 따른 어떤 움직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리튬 염호의 어떤 자산 가치를 지난해 한번 매출 추정치를 내본 적이 있는데 12월에 나왔던 예상입니다. 현재 매장량이 1,350만 톤 해가지고 21년도 11월 달에 리튬 가격을 반영했을 때 매출 추정치가 약 100조 원이 나옵니다. 상당히 네. 굉장한 수치의 어떤 매출 추정치인 거고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을 반영하면 여기에서 2.5배가 더 올라갑니다. 250조 원의 매출 추정치를 갖는 네. 상당히 큰 규모의 광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중국 호주에서 오늘 좀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이미 호주의 어떤 리튬 광산들에 좀 많이 지분 투자도 되어 있고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금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조금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로 국내 리튬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추세 자체가 니켈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리튬,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요 자체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 자체는 글로벌 단에서 상당히 계속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네. 뭐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의 어떤 광물 국가 있죠. 이쪽에 리튬 사업에 어떤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뭐 리튬 광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그럼 포스코 엠텍 이렇게 가는데 네. 나도 올라타야 되는 건가? 포스코 네. 케미칼 놓치신 분들은 네. 포스코 엠텍을 네.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아도 이렇게 올라타는 건 타고야 싶지만 그래도 사실 오늘 그쵸. 주가를 보면 사실 올라타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한데. 네. 윗꼬리도 조금 달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런 걸 이제 다시 올라타려면 이제 숫자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적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본업 자체가 뭐 리튬 염호에서 뭐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매출이 이제 포장 작업입니다. 이제 포스코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코일이라든지 철산재 등을 공급도 하고 있고 외주로 이제 포장 작업들을 하고 있는 비중이 48%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매출단에서 사실 계속 매출 비중이 줄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두운 상황인 것 같고 굳이 한번 이쪽으로 보자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홀딩스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지만 포스코 엠텍이 뭐 직접적으로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실제적으로 본다면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실제적으로 리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 회사격인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 자체가 아직은 조금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두 개 종목이 조금 대안주로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